일주일 가는 사람들의 짐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국에 오니까 핸드폰이 소리가 안 나요. 사진 찍을 때. 신기하죠? 페인트폴. 아. 우와, 여기 좋다. 사고 싶다. 아스파라거스도 봐라. 우와. 오렌지랑 파인애플. 우와, 파인애플이다. 아, 귀여워. 우와, 저게 저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가 봐. 오렌지 뭐야? 졸기탱이다. 진짜 귀여워. 저희는 콜롬비아 꽃시장 왔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살 건 아니지만 그냥 구경하러. 너무 예쁘다. 드라이 플라워인가? 어, 그런가 보다. 아, 귀여워. 뭐 먹고 싶어? 이제? 이런 거 먹을래? 아니면 저런 거 먹을래? 난 이거 먹을래. 아이스커피 마셔야겠다. 저는 아이스커피 마실래요. 어, 저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요. Thanks, Angel. Thank you. 언니 건가? 감사합니다. 뭐래? 아우. 이거 뭐? 치즈 맛이 너무 강해. 지금 저희는 토트넘 경기 보러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는 사람들 다 경기 보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재밌겠죠? 아까 오전에 좀 비가 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날씨가 좀 갰어요.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선. 아, 입었네? 오. 지대로인데.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원. 와, 경기장 엄청 커요. 새로 지었대요. 엄청 깨끗하다던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유명해서 없대요, 사이즈가. 짠! 손흥민 골 위해서.
에서. 아이씨. 맛집이라 해가지고 언니가 추천해줘서 왔어요. 놈놈 비가 조금씩 와. 난 분짜 쌀국수 안 먹을까? 그럼 쌀국수 하나 분짜 하나 우리 같이 먹자. 영국은 언제나 비가 오네. 유 소주 넣을까요? 넣어야죠 넣어야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 진짜 드셔봤어요? 지금 이제 갑니다. 네. 너무 맛있다. 오, 특이하네. 로고를 이렇게 박았네. 오, 이런 팬츠도 예쁘다. 오. 오. 이건 더워. 덥지. 와, 이런 거 내 스타일인데? 오, 그렇네. 어, 근데 이거 반스 다 비치는 거 아니야? 와, 옷 진짜 특이해. 이 안쪽엔 완전 푸드마켓이에요.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 저희는 집에 가서 먹을 거 사고 있어. 반지 샀어요. 이걸로. 아, 이거였나? 나 색깔? 너무 귀여워. 인형 같아. 이거 사람 먹는 거. 우와, 이거 우와 대박. 초콜릿 봐. 와우 미쳤다. 맛있는데? 뭐 생각보다 엄청 달지 않아. 그치? 괜찮지? 엄청 달지 않고 맛있다. 오. 많이 안 달아. 어제 저희는 너무 광란의 밤을 보내가지고 완전 목이 쉬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미쳤다 그쵸? 오늘은 좀 시원하게 입고 나가야겠어요. 언니 여기 물맛이 좀 다르다? 아 진짜? 알아? 몰라. 이거 다른 거 같아. 제가 어제 산 거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구경하실래요? 대답 아무도 안 해주세요. 네! 일단 이건 티셔츠였어요. 특이하죠? 크다. 하이스트랑 입는 거예요, 바지랑.
가지는요. 이건데 이거 약간 축구고요. 이거랑요. 그 비녀를 샀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려고 샀고 핀들은 혹시 몰랐었어요. 그리고 블링레인에서 이런 반지 샀어요. 이거 12파운드였어. 잘 샀다. 그래? 그리고 귀걸이 이것도 되게 저렴했어요. 이런 거 그냥 여러 개 같이 믹스매치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사봤어요. 끝이에요. 자 여러분 신발이에요. 이거랑 또 이것도 있어요. 나 손신발 하나 해줄까? 응.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좀 아니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그건 좀 아니고 좀 쉽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 어정선의 남자친구.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양말도 골라야 돼. 양말? 아씨. 와 잘 골라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 봐줄게. 근데 양말 옷이 좀 많아. 근데 아싸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것 같긴 하다. 아니면 그냥? 그것도 괜찮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 아 정상이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저희가 묵고 있는 방이에요. 언니랑 형부님이 이렇게 게스트룸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아니 이 매트리스가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이쪽에는 약간 슈프림 존인데 형부가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촤악 별게 다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슈프림 가보려고요. 오늘 약간 쇼핑데이거든요? 저희 요리를 잘 못해서 어? 잘하는데? 언니가 차려준 만찬. 언니 김치찌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지? 응. 다행이다. 참치. 참치가 더 맛있는데요? 아침에 먹어줘야 점심에 파스타가 들어. 집밥 먹는 거. 네. 이씨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쇼핑데이여서요. 지금 백화점 왔거든요? 어. 무슨 백화점? 더울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겉옷 잘 챙겼네. 아니요 햇빛 어디 갔어? 이거 되지. 어디? 아니야 그건 그거 펄 있어. 아 그냥 펄 있는 거? 그거 펄 있고 이런 거 색감 있는 거? 여기 열었다, 아빠. 여기 안에. 먹어도 되겠다. 핑크. 아, 얼음에 같이 올렸나? 드라이 플라워를? 장미 맛나. 이거 엄마가 집 앞에 준 게. 너무 좋아.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와 이거 뭐야? 이 건물들 왜 이렇게 예뻐? 선글이 잘 챙겼지. 아니 스페인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기료를 70% 올렸대요. 비료도 많이 올렸어. 그래서 너무 추웠어. 여름에 냉방 안 킨다는 거예요. 진짜 덥대요 여름에 스페인 오지 말라고. 저희는 지금 점심 먹으러 왔어요. 미리 예약해둔 곳이에요. 아니 여기 왜 잔인하게 칼로리가 써 있는 거야 옆에? 900칼로리. 진짜. 항상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 그니까. 탄산을 먹으라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맛있겠다. 이거 우리가 잘라야 돼요?
저런 것도 귀엽다. 스테이크 나이트. 어. 오빠 이런 거 색감 예쁘지?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예쁜 거 잘 골랐네. 뭐 그게. 요 핑백도 너무 힙해요. 여기 슈프림 쪽인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켓 겟했어요 슈프림에서. Next, 뚜지입니다. 어허. 귀엽네. 개밥 그릇 완전 힙한데? 우와 이 신발 너무 귀엽죠? 매니큐어야. 원수증도 초록색이네. 아니 케이크를 이런 코너에서 판다고?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진열대에 케이크를 팔아요. 우와. 아니 근데 우리나라 웬만한 케이크보다 예쁜데?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해 맛 없어 보여. 어, 좀 기괴하다. 와 별게 다 있어. 우와. 이건 뭐야 오빠? 피카츄 파티 우와. 케이크. 오호호. 아, 그런 식이 있다. 너무 던졌다. 나이스. 필요하나? 오늘은 집에서 바베큐 파티 하기로 했어요. 형부가 열심히 불 피우고, 오빠가 열심히 향 닦고. 우와, 되게 잘 익는다. 그냥 빨리 익어요. 오. 색깔을 봐. 전 한두 번은 솜씨가 아니에요. 그치, 이거 되게 좋다. 그치? 어. 좋아. 라네즈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맛있다. 김치 와. Perfect. Very perfect. Very. Perfecto, perfecto. 빨리 주세요. 맛이 어떤데? 오빠. 네. 일단은 드셔보세요. 할렐루야. 새우 먹을 수 있어? 당연하죠. 와. LA 갈비도 남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미쳤다. 그거 저기 다 먹을 수 있어? LA 갈비에 새우에 랍스터에 삼겹살에. 자, 오빠 우리 오늘 색깔 비슷하다? 어 그렇네? 한올색. 한올색이네? 한올색 카풀. 어? 나 아는 형 이름 한올인데 한올. 근데? 언니랑 형부님은 그렇네? 오늘 퍼플. 아 날씨가 이렇게 이보다 안 추울 수가 있나요? 런던에서? 아 날씨 너무 좋아. 여러분 저 오늘 요 마리떼랑 저랑 콜라보한 루지 파즈 입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핏 너무 예뻐.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 남자 사이즈도 있습니다. 저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고 했어요. 오늘은 저희 집 근처에 맛집 브런치 왔어요. 지는요 좀 지대로 가볼 거예요. 지대로 즐기실 거예요. 바빌론 풀 잉글리시로 가겠습니다. 어 좋아요. 풀로요. 풀로 가셔야죠. 이거 저 빌려줘 사진 좀 찍을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사진용이었어요. 저는 햄앤치즈 샌드위치 시켰고 미니 언니는 에그 베네딕트 맛있어요? 맛있어? 오.
안 멈춰. 그러네. 귀 없어. 날씨가 어떻게 이래, 영국이요? 오빠! 차 세울까? 잠시 세워봐요. 여기는 추천받은 미술관이에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지구본? 우와, 뭐야? 지구본인가 봐. 지금 저희 애프터눈 티 먹으러 가고 있어요. 미리 예약해둔 곳이에요. 되게 예뻐가지고. 이번 룩은 약간 힙한 룩이에요. 이렇게 반다나까지 써줘가지고 힙합퍼야, 힙합퍼. 오 예. 여기는 스케치라는 거예요. 스케치. 엄청 미니해. 와. 어떻게 아, 예쁜 게 화면에 안 담기네요. 진짜 너무 예뻐 여기. 와, 되게 동화책처럼 돼 있구나. 뭐야? 어, 어디가 열린 거야? 화장실이. 우와. 아니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알들이 알들. 여러분 여기는 화장실 맛집이었어요. 여기는 화장실 때문에 와야겠네. 저는 우롱찌개 시켰어요. 어 여기 완전 인스타 감성. 이건 치즈 같아. 쇼핑 왔어요. 와 여기 너무 예쁘다. 명품 거리인가봐요. 샤넬 예쁜 것 보소. 여기 있어 뭔데? 귀걸이 샀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귀걸이를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뭔가 참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보려고요. 예쁘죠? 볼드한 것이. 미세먼지 없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요. 프림로즈에 있다가. 여기는 차이나타운인데요. 도대체 저녁을 뭘 드시려고 그러세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비밀인데요. 런던까지 와서 하이디라고 먹기로 했어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일단 언니랑 오프형부가 하이디라고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VIP로서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고 우리 절대 안 먹고 싶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먹고 싶겠어요? 뭐 그런 그런 사람이 없어. 그건 진짜 아니지. 여기서도 저희는 정립을 합니다. 이게 글로벌이거든요. 아 정립돼? 네. 정세소. 우리 번호를 정립했어. 와 너무 멋있다. 와 디테일해 엄청. 오! 오? 이렇게 아름. 우와. 엄청 웅장해. 오늘은 이제 런던에서 저희 내일 아침에 출국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즐기는 날이에요. 너무 아쉽지. 일주일만 더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울렛 가기로 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뭔가 쇼핑을 많이 못 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라스트 찬스로다가 오늘 처음으로 아침부터 비가 좀 와가지고 뭔가 일어나기가 힘들었어. 약간 우중충해가지고 마음이 막 멜랑콜리 해가지고 막 그저께 발렌시아가에서 산 거 귀걸이 해보려 요쪽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옷에도 이런 골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쇼핑 많이 건지길 아자아자 파이팅! 잘했어. 공주님. 정말 이 컵을 못 봐주겠네요. 우리 왜 이렇게 이번 여행 날씨 운이 좋았지? 진짜 좋았어. 첫날 토트넘 때 좋았다. 아니 토트넘 때도 너무 쨍쨍하면 덥지. 맞아. 그 열기 속에서. 그래서 벌써 탔어 이미. 그러니까. 진짜 날씨 쏘 완벽스. 너무 좋다. 일단 저희는 너무 배고파서 뭐라도 우겨 넣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쁘다. 동화 같아. 어 여기 뭐 파스타 파는데 언니? 어? 여기 너무 예쁜데? 어 여기 갈까? 어 가보자. 괜찮네. 이런 거 먹으면 되겠네. 와우, 이 치킨도 맛있어 보이는데? 질먹 질먹. 잘못 부셨어. 아 진짜? 망고랑 피스타치오. 맛이 어떠시죠? 맛있어요. 약간 여파? 근데 여파도 안 써 문제는. 약간 그 웃었어도 좀 예쁜데. 너무 말달리자 같아. 그죠? 로에베 건데 이거 예쁘죠? 근데 아 비싸네. 돌박이네.
유참은 예쁜데. 목걸이. 얘는 다 골드한가봐. 그렇네. 너무 커? 좀 크긴 하다. 엄마 더 나아요, 여러분. 귀엽네? 괜찮죠, 여러분? 버버리 거. 여기서도 미니백 샀어요. 미니백 중독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샐러드 샀어요. 막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건질 게 있진 않아요. 어느 아울렛이나 다 그렇지만 너무 예뻐요. 일단 여기가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는 유튜브 특파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코치월드라는 곳인데요. 네. 아주 오래된 동네예요. 네네. 끝. 이게 안 담긴다. 여기 예뻐. 안 담겨. 저희는 다시 시내에 와서 저녁 먹으러 왔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밤이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Because it has marbling in between. You don't really get to see that in many places. Oysters with ponzu, which is very lemony lime sauce. And you have to eat it.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너무 짧았어. 저 울어도 돼요? 빨리 울어봐. 지금 울 타임이야. 친구야. 친구야. 좋았다. 좋았다. 크로스 괜찮다. 나쁘지 않죠? 바이바이.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알찬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 언니랑 형부가 계셔가지고 차도 있고 해서 막 근교로 가고 이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 둘만 왔으면 그냥 런던 시내만 돌아다니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근교도 막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가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또 한국에 가서 일상 복귀하러 갑니다, 여러분. 안녕!